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형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재룡전기, 데브시스터즈, 태광, 한국화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재룡전기인데요. 매출 100%가 중소형 변압기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업황에 따라서 주가의 베타도 큰 종목인데요. 이번 주 현대엘렉트릭을 비롯한 전력기기주들의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변압기 시장의 업황은 상당히 앞으로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재룡전기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모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주가가 올해부터 부각을 나타낸 이유는 주요 고객사가 원래 한국전력이었는데요. 한전의 매출 비중이 2017년도 62%에서 작년도 34%까지 낮아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출 비중의 상승입니다. 최근에 수출 비중이 25%까지 올라온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동사의 해외 수주 대부분이 미국향입니다. 미국의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전력 인프라의 대대적 투자와 교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주가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수주잔고 1,356억 원입니다. 2024년까지 수주잔고 증가와 납품에 따른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사는 Q와 P가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매출액은 1,050억 원대, 영업이익은 93억 원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주와 납기 일정에 따라서 현재 말씀드렸던 실적 추정치 상향은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올해 게임주가 상당히 눌려있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뭐 자체 모멘텀이 부재했던 부분과 또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컸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3분기도 게임사들의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데브시스터즈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 실적에 대한 실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했고요. 이제는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신작 기대감이 가파르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우선 동사의 주력 게임인 쿠키런 킹덤에 대한 IP에 MAU가 700만 명 정도 꾸준하게 지속되는 점이 향후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역할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쿠키런 IP를 활용한 글로벌 신작 모멘텀이 긍정적입니다. 우선 올해 연말에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1분기 본격 출시가 예정인 오픈 스매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이어서 마녀의 성 프로젝트 B 출시 기대 중으로 올해가 지난해 시점에서 내년 신작 출시까지 기대감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게임업계에서는 좀 큰 행사인 지스타가 11월 17일부터 백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벤트 모멘텀도 게임주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